응엄경 제6권 238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각이 극원하여 공소공이 멸하며 거기 열차례죠. 어제 그 법의 탈 법공이 되는 것을 말한 거죠. 법집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제 듣는 것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각과 소각이 공했다. 각은 능각의 지와 또는 소각의 이치 그두 가지가 다 공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진일보해서 중공을 또 벗어납니다. 이제 각관을 벗어나는 것이 되죠. 이제 각관을 벗어나는 것은 어제 각관을 벗어난 것이 각결을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각이 극원하여 공한 각이 극히 원만하여 빌공자 동사요 비인 공한 각이 운하시면 공하였다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공한 각이 극히 지극히 원만하여 공과 소공이 없어진다. 공과 소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은 중공의 지가 되고 소공은 지의 경계지요. 그게 없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공결을 떠나는 거죠. 공결. 탈 각관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각계를 떠나는 거죠. 각계를 푸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공소공이 열이라고 하는 거. 공소공이 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라면 여기는 첫 번째죠. 공에 대한 결, 그러니 처음에는 동결, 정결, 또 문결, 그 다음에 네 번째 각결이죠. 이거는 네 번째 4번의 계단이고, 이거는 5번의 계단이죠. 다섯 번째는 공결을 푸는 것. 그것이 지금 방금 나온 것이 공각이 극원하여 공소공이 별이라. 공소공이 없어졌다고 나오죠. 공과 소공입니다. 공과 소공이 공소공이 열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법의 탈을 이루는 거죠. 두 번째 아공 다음 두 번째 이제 법의 탈.
법에타란 바로 법공이죠. 아공, 법공. 법공을. 두 번째는 이제 법에타를 이루는 것이 바로 공각이 극원하여 공소공이 멸이라. 소리도 초월하고 또한 소리를 듣는 것도 초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듣는 것을 초월해서 그 진리를 각성자리를 지금 말하면 열애장 운성을 깨달은 것이 이제 각이죠. 이제 그 각결까지 또 초월하고 각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비인 것이 여기서 공각이거든요. 비인 각이다가 말이죠. 각은 원래가 진공이기 때문에 진공인 공한 각이 이제 더 공부가 더 깊이 들어가면 높이 올라가면 극히 원만해져서 공과 소공이 없어진다. 그게 이제 중공을 벗어난 거죠. 여기서 중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공이라는 뜻입니다. 거듭중자로 본 거죠. 그것이 전부 다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능공, 소공이 다 없어져야 되지요. 마치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면은 두 나무가 다 타버리죠. 그와 같이 공했다고 하는 공한 것을 아는 그 자리가 중공이죠. 공한 도리를 아는 그것을 공공이라고 돼가지고 거듭 이중공이라고 해서 아까 아공 그 다음의 법공이기 때문에 중공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멸결만 하나 남았죠. 공소공이 멸. 자꾸 이제 뭐가 남아있는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뒤에는 마지막에 이제 생멸이 기멸에 정멸이 현절이라. 그게 이제, 멸결이죠, 이제. 최후 일결을 풀어서 이제 제6에 가서는, 제6에 가서는, 최후 일결. 일결하야 구공불생이죠. 이제 저 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로 보면은 구공불생에 해당이 됩니다. 아공, 법공, 구공하는 구공불생. 구공불생의 경지에 도달한 거죠. 이것은 멸결이라고 하지요. 멸결까지 떠나면은 다 되는 거죠. 아까요 공소공이 없어진 이것이 하나 남아 있으면은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걸 멸결이라고 해요. 생멸이 내나 멸 아니요. 생과 멸. 귀신론에서는 생주 이멸 네 가지를 말했죠. 생주 이멸 그 생주 이멸을 다 말할 때 그냥 생멸이라고 통틀어서 말하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최후 일결을 푸는 건데 그건 바로 아공 법공 다음의 구공짜리 구공 불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멸이 기멸에
경멸이 견견이라. 생멸이 이미 없어지면 열반경 말과도 같지 않아요? 생멸이 별이 정멸 유락이라는 응? 생멸이 멸이가 바로 생멸이 기멸이나 같은 말이고 정멸 유락이라 정멸이 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정멸 견견이죠. 이게 이제 구공의 자리다요. 아공, 법공, 구공. 구공이 무생법인을 얻은 그 구공 불생이라 불생이라 하시 바로 무생법인 아니라요. 그래서 생과 멸이 이미 없어지면 6개월이 다 생멸이라요. 앞에 예를 들면 소리의 경계가 생겼단 말이죠. 동결이 동결을 떠나면 동결은 없어졌지만 또 정결이 남아있죠. 정결이 또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정결, 동경 그 소리의 매듭을 푼 경우에는 동경 그 두 가지 결은 없어졌지만 각결이, 문결이 또 생기죠. 문결까지 떠나면 이제 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결을 떠났지만 각결이 또 생기죠. 문결은 없어졌지만 각결이 또 다시 나니까 그게 이제 앞에 것이 없어지면 멸이고 뒤에 것이 다시 이제 나타나면은 생기면은 그게 생이거든. 그다음에 이제 각결을 떠나면은 멸이 되고 각결을 떠나는 반면에 또 공결이 남아 있죠. 공결이 생이 되고 공결을 또 떠나고 나면은 멸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마지막 멸결이 또 나타나거든. 그럴 경우에는 그게 다 생과 멸이죠. 그래서 생멸 두 글자는 앞에서 말한 동과 정과 근과 각과 공과 멸 이것을 다 말한 거죠. 그것이 전부 다 여섯 가지 6결이 이미 없어지면 생멸은 바로 6결이요. 위에서 말한 6결이요. 6결이 이미 없어지면 이 없어진 것은 좋은 거지요. 요멸하고 요멸하고는 좀 글자는 똑같아도 의미는 달라요. 예? 글자는 요 생멸이나 요 멸자나 똑같은 글자지만은 이것은 6개월의 멸이고, 어? 제6개월이 멸계라니요? 앞에 것 생기면 뒤에 것이, 앞에 것이 없어지면 뒤에 것이 생기고, 뒤에 것 또 없어지면 또 그 다음 뒤에 것이 생기니까 그러한 것을 전부 다 총칭해서 생멸이라고 한 거요. 생주 이멸. 마음속에 생주 이멸이 전부 다 생멸이라. 귀신론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상 생주 이멸. 생주 이멸 그것이 바로 생멸이고 이것은 그것이 없어진 것을 말한 거지 생멸의 별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뜻이 좀 달라요. 이것은 그것들이 생주 이멸이 없어짐에 하는 말이요. 그러면 여기는 명사라면 여기는 동사지요. 이것은 또 명사지. 정멸이 이제 앞에 나타난다. 정멸이 바로 무생법인 열반의 자리. 본각의 묘명이 드러난 거죠. 열애장생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밝아지는 거죠. 관세음보살의 공부가 지금 여기에 이제 극치를 이룬 그거죠.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공계를 떠난 데서 별결에 와서 주저앉으면 안 되거든. 그것까지 떠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신론에 집치괴명 떠나고 지상상속 떠나고 그 다음에 전상현상 떠나고 업상까지 떠나고 업상보다도 더 근본 문명까지 불가까지 떠나야 하거든. 이게 이제 불가 그 자리죠. 아까 별결이 그것까지 이제 최후 그 자리까지 떠나는 그런 것을 6단계로 설명을 했지요. 정멸이라고 가는 것은 본래 부동한 자리, 부동한 자리를 적이라고 하고 본래 생기는 것이 없는 그 자리를 멸이라고 하지요. 멸의장성의 본체가 바로 정멸의 진여 실제짜리, 본각 이체짜리. 열반을 정멸이라도 하지요. 열반을 번역할 때 그 정멸이 열반의 자리가 앞에 나타났다. 밝아진 거죠,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해서 이제 관세음 보살의 공부가 다 된 거죠. 그전에는 부처님이 저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육근의 결박을 풀게 되면은 산화대지가 단박의 무상 지각으로 변한다고 그런 말씀이 나왔죠. 끓는 물에 얼음 녹는 것과 같아서 산화대지가 응념의 무상 지각으로 변한다는 말씀이 저우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도리가 바로 여기서 이제 말한 거죠. 그 후에 잘못된 것이 이제 뭐냐면은 208페이지에 보면은 5권 208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게 육결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207페이지에서 붙어서 207페이지 끝줄에 보면은 운하신 번역에 내가 무시로 신성이 광란하여 직연이 허망하게 나와가지고 그 허망이 발생해가지고 취지를 아니하고 또한 그 소견이 필요가 되어서 거기서 진이 바란단 말이에요. 진이란 육진경계 견분 상분이 나타나죠. 이제 그 아리야 아뇌야식에서 그것이 마치 눈이 피로함에 허공에 비친 꽃이 있는 것 같아서 본래 청정하고 순수하고 밝은 그 자리에서 까닭없이 공연시 일체 세간 산화되지 생사 열반을 전부 일으키는 그것이 전부 다 광로 미치고 피로하고 또한 뒤바뀐 그 전도의 꽃모양과 같다는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게 육결입니다. 그게 바로 육결이 생기는 거예요. 육결이 바로 기신론에는 구상차제나 같은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초월하는 그거죠. 그래서 그 전에 최후에서 응념의 화성 무상지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191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에 보면은
셋째 줄에 박지 못한 것을 박지 못한 운명을 발명을 하게 되면은 밝히게 되면은 곧 모든 문명의 어두운 모양이 어둡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육근과 육진이 이미 녹아지게 되면 어찌 강명이 원묘를 이루지 못하겠느냐는 말이 나오죠. 그 이제 광명이 원묘를 이루는 경우가 지금 여기 육절을 다 풀어서 생멸이 멸이 정멸이 견전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사권의 191페이지에 보면은 문어신 책으로 중간에 보면은 나와 있죠. 아나나, 네가 지금 모든 근을 원만히 뽑아서 안으로 밝아서 빛이 바라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부진과 또한 기세간 여러 가지 변화 상태가 끓는 물에 얼음이 녹는 것 같아서 단박에 무상지각으로 변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 경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거기까지가 이제 공부의 성과지요.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말한 거죠. 원각경에도 일체 허망한 그 경계를 떠나야 된다고 그랬죠. 떠나는 것을 또 떠나야 되고 떠났다고 한 것까지도 또 떠나야 되고 떠날 것이 없는 경우에까지도 도달해서 완전히 다 떠나면은 더 이상 떠날 것이 없는 정도에 가면은 마치 거울에 먼지를 닦아내면은 먼지는 없어지고 거울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는 것. 그게 바로 생멸이 기멸의 정멸 견전이다. 그래서 이제 차례로 결박을 풀어가지고 각각 징득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관세음보다는.